우와! 이게 뭐야? 엄청 알록달록하네? 어느 것을 열어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그럼 난 이거! 짠! 어? 어? 이거는? 내가 임포스터라고? 좋았어. 이번 판은 어떻게 이기지? 아, 좋았어. 섭스크라이브. 여기가 바로 실험실이군. 이번 판에 임포스터를 맡게 된 나, 레드님이시다. 그렇다면 손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시작해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임포스터인 걸 들키지 않고 크루원들을 독살시키지? 아! 그렇지! 달콤한 사탕을 만드는 거야. 그 사탕에 독을 넣는 거지. 그러면 내가 임포스터인 걸 아무도 모르겠지? 사탕을 만들기 전에 재료부터 소개를 할게요. 먼저 설탕, 물, 물엿, 색깔을 낼 식용색소, 그리고 오늘의 독, 주시 드롭팝입니다. 좋았어. 그리고 냄비. 오늘 만들 사탕은 어몽어스 사탕이에요. 유라가 여기 여러 가지 몰드를 준비했는데 이 몰드가 다 어몽어스에 나오는 캐릭터들로 만든 몰드입니다. 이거는 크루원들이 죽었을 때, 이건 어몽어스에 나오는 귀여운 강아지, 이거는 죽고 나서 유령이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어몽어스 캐릭터 옆모습, 약간 측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말랑카우로 어몽어스 크루원들이 메고 있는 가방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젤리빈으로 크루원들의 앞, 얼굴의 안경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크루원들을 독살시킬 사탕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냄비에 물을 조금 부어줄게요. 이렇게 냄비 바닥에 살짝 이렇게 물을 깔아줍니다. 설탕보다 물을 먼저 넣어줘야 냄비가 타지 않는답니다. 설탕은 여기서 반 아니면 반 이상 정도를 부어줄 거예요. 이제 불을 켜줄 건데 친구들, 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불 정도로 켜주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설탕을 절대로 저으면 안 돼요. 이렇게 녹을 때까지 지켜봐줘야 합니다. 지금 설탕이 끓고 있는데 여기서 저으면 설탕에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저으면 안 돼요. 어떤 사탕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설탕이 다 녹은 것 같으면 이제 물엿을 2분 정도 쭉 끓여줍니다. 이제 예쁘게 색깔을 넣어줄 건데요. 유라가 오늘 레드니까 레드 색소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정말 맛있는 사탕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물론 유라는 안 먹을 거지만요. 이제 설탕이 약간 식을 동안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독입니다. 독 들어갑니다. 크루원들을 모두 독살시키려면 많이 넣어야 해. 이번에는 레모나를
엄청 시겠지? 자, 이제 접시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어떤 몰드로 해볼까? 자, 이 어몽어스 몰드에 붓기 전에 사탕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기름을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사탕이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질 거예요. 슉. 이게 몰드가 플라스틱 몰드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우면 몰드가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부어줘야 합니다. 사탕이 잘 굳으려면 점성이 제일 중요한데 잘 모르겠으면 찬물에 이 설탕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잘 굳어지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오, 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부어볼까요? 오! 우와, 너무 예쁜데요? 이제 크루원들의 눈! 진짜 고글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제 이 상태로 굳혀줄게요. 금방 굳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 잘 굳은 것 같아요. 이제 가방을 붙여주기 위해서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쪼옹! 오! 몰드를 벌려주면 오! 짠! 모양이 아주 잘 나왔어요. 앞모습만 봐도 크루원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제 여기에 말랑카우 하나를 뜯어서 오! 백팩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물을 살짝 묻혀서 문질문질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몽어스 크루원 독약 사탕 완성! 완성된 사탕을 이렇게 살짝 눕혀놓고 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한 방에 보낼 수 있겠어. 짠! 독이 든 어몽어스 사탕 완성! 우와, 모양이 정말 잘 나왔어요. 처음에 만든 빨강이, 그리고 초록이, 파랑이, 주황이, 검정이, 그리고 유령, 죽었을 때 그 몸, 멍멍이, 측면 크루원 캐릭터까지 이렇게 사탕을 전부 만들어봤어요. 이제 이거를 크루원들한테 먹이면 유라의 승리라고!
유라와 동화 친구 구독 누르고 재미있는 동화 들으러 와. 유라와 동화 친구.